안녕하십니까. 상해과 전문의 이주혁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제가 환자분들하고 많이 이제 면담을 하다 보면, 의사와 환자 간의 이제 대화, 소통,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수술을 하면 할수록 더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를 깨닫게 되는데, 실제로는 진실에 입각한 그런 생산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를 늘 느끼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순서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어떻게 상담을 받을 것인가?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의사하고 상담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냐? 그 다음에 똑같은 의미에서 반대쪽에서 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냐? 그두 가지의 고민은 사실 맞물려 있고 그 이야기를 같이 진행을 이제 해나갈 겁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의사를 대하는 태도, 이것이 낯선 이런 사람을 갖다가 만나가지고 처음 보는 사이에 자기 신체를 이제 보여주고 다짜고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나가야 되는데, 자,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조금 이제 뭐 낯가림이 심한 분들도 있고, 또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고 이제 풀어나가야 될지는 몰라서, 그래서 이제 귀중한 어떤 이제 면담 시간을 서로가 이렇게 의사와 환자 입장에서 모두가 어떤 이제 생산적으로 귀결시키지 못하고 별로 얻는 거 없이 이렇게 끝내는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상담과 진료, 여기에 대해서 한번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를 느꼈었고요. 자, 일단은 갑과 을, 주체와 객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자,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냐. 진료실에 앉아있는 의사와 진료실에 찾아온 환자, 그 둘 사이에서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냐. 자,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객이냐, 누가 주체이고 누가 객체이냐, 자, 이런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약간 좀 가부장적이고 전근대적인 그런 어떤 문화들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과 객이 되어서도 곤란하다. 이거는 서로가 협조하고 누가 주도한다라고 이제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가 이제 같이 협조하고 소통해서 공동의 목적을 이제 향해서 이제 같이 뛰어가는, 네, 그런 관계로서 설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 더 만족스러울 수 있고 수술 후에도 불행스러워지지 않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 입장에서도 더 수술 후에 환자를 이제 그 관리하고 매니지먼트 해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더 좋은 어떤 이제 결과를 이제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이야기를 진행할 것인데, 갑을 관계라고 하는 건 이제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이야기예요. 이제 옛날에 이제 많이 이제 통했었던 이야기고 지금은 사실은 권위주의 시대가 아니죠. 환자는 의사의 주도에 일방적으로 따른다. 자, 이것도 사실 옛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마치 이제 삼각달리기, 의사하고 환자가 발을 하나씩 묶어서 서로 이제 뛰어가는 이제 그런 어떤 달리기와도 이제 비슷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모든 치료가 다 마찬가지야. 전체적인 의미에서 뭐 정신적, 신체적, 영적인 모든 의미에서의 웰빙을 건강이라고 봤을 때, 미용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이제 폭넓은 의미의 건강을 위한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치료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의사하고 환자와 서로 협조가 안 돼서야 되겠느냐. 서로가 이제 딴 방향을 생각하고 있어. 수술 끝내고 보니까 서로 생각이 달랐고. 자,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겠죠. 의사도 환자를 하나의 주체로 인정을 해야 되고, 환자도 자기 스스로를 객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예컨대 당뇨병 환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당뇨병이 치료가 되는 병인가요? 주변에 당뇨병 환자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치료 안 되는 병이거든요. 관리하는 병입니다. 정말 중요한 어떤 병들, 중요한 질환들은 거의 대부분이 완치가 되지 않는 병들이에요. 고혈압, 간염, 이런 것들 완치 안 되거든요. 관리만 잘 하면은 아무 문제 없이, 비록 내가 그런 병명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게끔 해나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병들이에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뭐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라고, 에이즈도 관리만 잘 되면, 이게 완치는 안 돼도 관리만 잘 되면 오래하고 어울려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살 수가 있어요. 자, 비만. 비만을 WHO에서 질병으로 정의를 했는데, 그러면은 비만은 질병이니까 이거 치료해야 되겠네. 어떻게 치료합니까? 비만은 의사가 칼 들고 메스 들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비만은 생활 습관에
새로 이제 세팅을 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어떤 방식, 이제 먹고 이제 뭐 움직이고 이제 모든 그런 방식에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의사도 거기에 관여할 수 있지만 모든 면에서 이제 환자의 노력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그래요, 사실은. 모든 질병이 환자와 의사가 같이 발을 묶고서 뛰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 미용 수술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뛰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서로 이상한 방향으로 서로 딸리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의사는 환자에 비해서 지식적으로 우위에 있어요. 한국의 진료가 어떤 식이냐? 3분 진료라고들 얘기들 하죠. 의사는 환자 얼굴 딱 보고서 얘기 좀 듣고 그 다음에 3분 만에 치료까지 다 결론 내버립니다. 처방전까지 다 내고. 그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미국에서는 환자 한 명 보는데 최소한 30분이거든요. 인터뷰라고 해요. 이제 면담이라고 하거든요. 의사와의 면담. 요거를 잡으려고 하면 반드시 예약을 해야 되고 30분 동안 이제 아주 철저하게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학적 검진을 하고 돈도 이제 상당히 많이 내는데 어쨌든 이제 의사가 뭐 하루에 환자가 이렇게 많이 안 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몇십 명을 봐야 되죠. 그래서 이런 데서 근본적인 차이가 생겨요. 진료 건수로서 병원이 유지되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우리나라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너무 오랫동안 고착화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 의사 앞에서 이제 환자는 하루에 내가 이제 100명을 봐야 되는데 100명 보는 환자 중에서 잠깐 스쳐가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환자의 지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의사는 나 말고, 이건 뭐 연예인도 아니고, 뭐 수십 명, 수백 명을 이제 상대해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그 중간에 잠깐. 이거는 환자의 지위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모든 과와 마찬가지인데, 의사의 지위와 환자의 지위가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수평적으로 이제 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환자분들의 지위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이 진료 시간, 이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꼭 이제 지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특히 뭐 이제 이비인후과, 뭐 가정의학과, 뭐 내과, 소아과, 뭐 이제 이런 데 굉장히 심하죠. 어쨌든 성형외과는 이제 그런 과들에 비해서는 면담 시간이 좀 더 길기는 해요. 보통은 뭐 3분 진료 이렇게는 이제 안 되니까. 하지만은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가 조금 더 상당히 이제 오픈되고 밀착되고 더 이제 긴밀해지고 이렇게 이제 되려고 하면은 같이 어떤 갑을 관계가 아니고 서로 이제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환자와 의사 사이에 어떤 비의료인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넓어서는 안 돼. 사실 이제 상담실장, 이제 어떤 성형외과에서도 거의 대부분 두고 있는데 상담실장이 사실상 환자에 대해서 이제 영업행위를 하는 그런 세팅으로 이제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진료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축소된다는 얘기예요. 진료가 우선이 되고 진료에서 환자 의사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 우선이고 그것이 이제 기반이 되고 상담실장이 이제 환자의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과 설명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거꾸로 되는 경우들이 너무 심각할 정도로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은 이제 정말로 좀 고쳐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치과 치료를 이제 받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뭐 처음 가는 병원 치과 의사는 한 1분 받네. 잠깐 이제 그 덴탈 미러, 이제 치경으로 이렇게 그 이렇게 보시고서는 설명해 드릴 거예요 하고서 이제 다른 체어로 이제 옮겨 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신분을 알 수 없는 어떤 여자분이 이제 나와가지고서는 종이에다가 써주면서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요거 떼우고 하면 한 50만원 이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냐. 의사선생하고 좀 더 얘기해 볼 수 있느냐. 의사선생은 지금 뭐 좀 시간이 전혀 안 나신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알겠다고 그래요. 그냥 와버렸거든요. 저희 형이 치과의사인데 나중에 시간을 내서 형님한테 이제 가봤더니 그냥 이빨 잘 닦고 깨끗하게 관리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말하자면은 병원을 이제 그 고른 데서 제 개인적인 어떤 이제 그런 기준에 있어서는 일단은 의사하고 환자 간의 어떤 긴밀한 어떤 소통 이게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병원이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형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그 기본 중의 기본,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 의사의 어떤 수준, 이거를 가늠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제 몸이 여기저기 아파가지고 다른 병원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병원에 가서 실제로 치료를 받아보기 전에는 그 의사가 어떤 수준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가장 내 몸을 치료받는데 원칙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얼만큼 환자와 진솔한 대화를 이제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의사가. 그게 안 돼 있고서는 정말로 기본이 빠져 있는 것이고 기둥이 아예 없는 거죠. 그 이외에 그 어떤 뭐 무슨 가격이 어떻게 되고 뭐 재료를 뭘 쓰고 뭐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해봤자 이제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저 환자는 지식적으로 의사보다 더 낮은 레벨에 있어요. 그래서 의사는 전문가고 환자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의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의사가 내리는 판단에 대해서 반박하기 상당히 이제 어려운 구조가 진료 상담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관계로 돼버렸어요. 아까처럼 이제 아주 뭐 3분 진료, 그리고 뭐 비의료인의 상담실장이 들어와서 또 이제 모든 걸 결정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되다가 보면은 또 이제 그 상업 논리가 이제 거기에 개입하고 뭐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떤 매출을 올리느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병원을 운영하는 어떤 기본 논리가 돼버리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치료적인 관계는 이제 끝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이제 일방적인 관계는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환자하고 의사는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이고 소통적인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바뀌어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부분이죠. 성형외과들도 시스템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좀 제고되고 고쳐져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성형외과에서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은 뭐냐면은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가 사업자와 고객 이런 관계로 이제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소비자들, 그러니까 환자가 말하자면 고객, 소비자가 돼버리는 것이고 병원, 의원, 의사들 이 사람들은 판매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업적인 관계가 돼버립니다. 쇼핑의 어떤 이제 일환이 되고 사업적인 관계가 돼버리면은 그때는 병원의 매출 그리고 환자들의 어떤 이제 소비 심리의 자극 자, 이런 것들이 모든 거에 앞서버리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뭐 이제 의술이라고 하는 거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어져요. 모든 것이 경제 논리, 상업 논리 속에 파묻혀 버리거든요. 그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의사하고 환자 간의 관계는 뭐 과가 어디든 간에 상업적 논리가 지배해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과잉 진료를 낳게 되고 여러 가지 폐단들을 이제 가져온다는 거 다들 아실 거고 올바른 방향을 이제 함께 모색하는 올바른 치료를 나하고 의사하고 이제 환자하고 같이 이제 의논하는 그런 쌍방향적 관계가 돼야 된다. 사실 성형외과 같은 경우 환자라고 하기가 조금 좀 이상한 게 좀 있는데 왜냐면 아프신 분이 아니니까 저희들은 이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뭐라고 부르는 고객 이것도 좀 너무 장사 티가 나죠. 그래서 의뢰인 이렇게 부르는 게 사실은 상당히 앞뒤가 맞아요. 자 그러면 의사와 의뢰인 간의 소통이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소통을 과연 어떻게 하느냐. 자, 이 부분이 사실 이제 핵심인데 소통을 잘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생전 처음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꺼낸다고 하는 게 참 이제 의례적이 되기 쉽고 분명히 한 30분 이상 상담하고 나갔는데 나중에 재상담을 오시는 분들 그 전에 내가 정신이 없어서 무슨 소리를 원장님이랑 했는지 모르겠다.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자, 이 소통은 사전 소통, 그 다음에 진료, 그 다음에 치료 후 소통 저는 이렇게 크게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겁니다. 사전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의뢰인들, 의뢰인의 입장에서 내가 어느 병원에 찾아갈 것이냐를 자료를 수집하고 뭐 여기에 묻고 다니고 또 서칭하고 이제 이러는 과정에서 소통이 가능해요. 의사하고. 그러니까 의사와의 소통 이런 곳이 이제 채널이 이제 있으면은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병원의 어떤 이제 관리자 또는 뭐 상담 실장, 마케팅 팀 뭐 이제 이런 데하고 이제 소통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사와 사전에 소통할 수 있으면은 그게 이제 상당히 좋은 거죠. 왜냐면은 사전 소통을 통해서 이미 걸러버릴 수가 있고 사전 소통을 통해서 이미 진료 자체를 갖다가 좀 더 투 더 포인트하게 더 핵심을 찌르게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진료라고 하는 것도 그게 이제 다이렉트로 서로 얼굴 보고서 하는 소통이니까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근데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미용수술인 경우에 끝난 후에 그 소통도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수술이 다 성공하는 모든 수술을 100% 성공시킬 수 있는 의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거는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수술이든지 간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다시 손을 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하셔야 돼요. 그게 쌍꺼풀 수술이든 가슴 수술이든 뭐 엉덩이 수술이든 또는 당뇨 치료든 어떤 이제 의사와의 어떤 이제 치료와 관계도 그렇게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도 물론 있기는 이제 하지만은 한 번으로 안 끝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의사와 이제 소통이 되는 의사냐 이것이 너무나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인체는 단 한 가지 치료 방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아주 여러 방향에 여러 곁가지들, 곁갈래끼리 있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치료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선적으로 내가 인터넷으로 이제 보니까 후기 이렇게 본 거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그 한 가지를 딱 이렇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답은 인체에 있어서는 없어요. 단 한 명의 몸도 똑같지 않고 수술의 경과도 단 한 명도 똑같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격괄력끼리 있어요. 거기를 의사 선생하고 같이 이렇게 갈 생각을 해야 돼. 그거를 서로가 서로에게 협조를 시켜야 되고 나도 의사한테 나의 이제 불편한 점,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호소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적절하게 호소를 해야 됩니다. 아무 말도 못하면 나중에 그게 상당한 분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절대 이제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자, 상업 논리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상업 논리는 사실은 이제 의료인 입장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 뭐 이런 데를 보면은 그런 카페 이런 데에서는 뭐 브로커 출입금지 뭐 이렇게 써놓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브로커를 왜 싫어하느냐. 상업적인 논리는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너 우리 병원에 와서 수술해. 이걸로 정해져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그걸로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거든요. 상업적 논리로 가는 거를 의료인들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입장에서 오히려 상업 논리 자체로 성형수술, 미용수술에 접근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거는 진료를 이제 쇼핑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쇼핑은 고르기거든요. 그게 이제 너무 이제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다들 익숙해져 있다가 보니까 의사를 이제 인형 뽑기처럼 내가 뽑겠다. 이제 이런 어떤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 문제는 이제 인형 뽑기는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내가 이제 물건 진열대에서 뭐 핸드백 고를 때도 마찬가지인데 쭉 이렇게 보고서 그 중에서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의사는 이제 그렇게 쇼핑하는 게 어려운 게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술이 어떻게 나올지 그 다음에 수술을 어떻게 할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 말과 눈으로 보이는 얼굴 이거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의사를 고를 때 쇼핑처럼 고른다고 하는 거는 제가 늘 반대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서는 수술과 모든 것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항상 보면은 수술 후에 후회 또 이제 부작용 불만 이런 것들로 표출이 돼요. 그러니까 의사를 고른다라고 생각하고 상업 논리로 의료인들 스스로가 환자분들 스스로가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의사와 일단 나는 소통이 더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소통을 먼저 하고 그거를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소통을 먼저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것에 따라가지고서는 내가 이제 어떤 결론을 내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진료실에 저는 질문 답변을 많이 유도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좋은 질문 그리고 좋은 답변 자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좋은 상담이 된다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인데 사실 그게 또 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질문을 한다는 게 어려워요. 저는 될 수 있으면 모든 질문은 다 좋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어떤 질문에라도 좀 더 현명하게 답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머리를 쓰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 환자분들 본인 스스로에게 가장 더 도움이 되는 거는 질문 자체가 아주 좋은 질문이 날라왔을 때 저도 좋은 답변을 던질 수가 있고 그게 사실은 이제 면담을 더 의미 있게 만들죠. 자, 좋은 질문이란 뭐냐? 첫째는 이제 너무 포괄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예컨대 환자분이 이제 앉으셔가지고 만약에 부작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시죠. 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거는 너무 포괄적이죠.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것만 가지고 책 한 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당혹스럽고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그 이제 본인 스스로도 사실은 이제 의미 있는 답을 듣기 어려운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자신의 처지에 근거해서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애를 갖지는 않고 뭐 언제쯤 애를 가질 생각이죠. 이런 부분들을 의사가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도움이 되게끔 면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쇼핑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가 내가 핸드백 고를 때는 내가 지갑 속에 내가 돈이 얼마가 있고 내 신용카드 한도가 얼마예요. 이런 거는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거든요.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 내가 뭐 하는 사람이며 내가 교사인지 아니면은 뭐 대학원생인지 뭐 어디 뭐 회사를 다니는지 이런 거는 일절 뭐 거기 점원한테 판매원한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고르기만 하거든요. 들여다보고 사실 그 재미에 쇼핑을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의사를 고를 때는 병원을 다닐 때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병원에서는 환자분들의 정보를 갖다가 알면 할수록 더 도움이 되는 거를 많이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또 의미 있는 소통이 많이 될 수가 있고 더 빨리 핵심에 다다를 수가 있고 더 환자에게 좋은 치료를 빨리 계획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처지 이걸 오픈할수록 좋아요. 거기에 근거해서 질문이 나오고 거기에 근거해서 답변을 줄 수 있을 때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답이 정해진 질문을 하지 않는 거죠.
자, 답정너라고 하죠. 자, 자기 스스로는, 의뢰인 스스로는 이미 답을 좀 머릿속에 다 정해놨어요. 정해놓은 상태에서 그 답에 맞는 의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 이것도 굉장히 곤란하죠. 왜냐하면은 상대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선택을 할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왜냐하면은 수술은 전문 영역이고, 제가 이제 저도 의사지만은 저도 허리 수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외 아니고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완전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가 전문가처럼 미리 답변을 내려버리고 나는 이렇게 뭐 이걸 써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할 것이다, 마취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난 다음에 그거에 맞추려고 맞추는 이제 의사를 찾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 이제 뭐 손자병법에서 얘기하는 이제 나를 모르고 저걸 모르면 뭐 이제 백전백패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굉장히 그거는 위험한 것인데 요런 것은 정말 피해야 돼요. 가장 안 좋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전 지식, 그 프라이어 놀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인터넷이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서는 머릿속에 이제 갖춰놓고 있는 그런 사전 지식이 형성이 된 상태에서 보통 병원에 오시게 돼요. 그러니까 의사하고 면담하기 앞서가지고 내가 이미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본 어떤 이제 지식들, 그것이 나름대로 시스템화 되어 있고 사람이라면은 그 사전 지식이 친밀할수록 더 거기에 어떤 충돌되는 내용이 들어오는 거를 예를 들어서 방어하게 돼 있어요. 좀 밀어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사전 지식과 부합하는 거를 더 강화시켜서 아, 내가 옳았구나라고 하는 거를 인정시킬 수 있는 그런 면담이 들어올 때는 그거를 더더욱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조금 좀 위험합니다, 사실은. 면담을 할 때만큼은 사전 지식을 철통같이 내가 방어하겠다라는 논리로 얘기를 들어서는 의미가 없어요.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사전 지식은 사전 지식일 뿐이고, 내가 어떤 새로운 어떤 면담을 듣는다고 하면은 그 면담 속에서 주고받으면서 소통을 해야지 내가 사전 지식에서 더 발전해 나갈 수가 있지. 사전 지식을 내가 고수하고 방어하겠다. 자, 이런 생각으로 일관하면 이거는 면담의 의미가 전혀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좋은 결론을 내기 위해서 환자분 입장에서는 물론 누구나 사전 지식 갖고 와요. 다른 병원에 진료도 하고 주변 지인 경험담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철저하게 생각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데 그걸 절대화시키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아 이거는 이렇게 들었지만 또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좋은 결과 얻었다고 하는데 나는 다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열어놓고서 그리고서 이제 면담을 다니셔야지 더 좋은 어떤 상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이제 포괄적인 이런 부분인데 그 의사 환자 간의 관계라고 하는 걸 저희가 의과대학에서 배워요. 근데 이제 의사 환자 간 관계가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넘게 흐르면서 상당히 많이 또 변하기도 했습니다. 세상도 변했고. 그래서 미용수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의사 환자 간 관계라는 이런 연결고리, 여기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 약하고 그 어떤 의사들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한번 이제 시간을 내서 만들어 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